원래 졸업식은 자장면이야. 엄마도 먹었어요? 졸업식 때? 졸업식 때? 맞아. 그래서 중국집에 가면은 다 졸업한 사람들 천지였어. 그치? 그렇지. 그 날은. 꽃다발 입고 다. 맞아. 아 그렇죠. 졸업식에는 저기죠. 아, 중국 음식이 중국 아주 뭐 전통적인 코스 잘 됐네. 저 코스 짰습니다. 안녕. 어서 와. 안녕. 어서 와. 어서 와. 반가워. 친구들. 네, 저희 딸 동기들이요. 아, 잘들 지냈어? 네. 아, 네. 아, 너무 오랜만이에요. 진짜 오랜만이다. 그래, 내가 니네들 저거 뭐야. 이태리 국수 사줬잖아. 너무 좋죠. 아니 근데 아이니도 잘 먹고 본인과 정인이도 잘 먹더라고. 그렇지. 이태리 국수는 뭐야? 파스타. 어르신들만 쓰는 얘기. 오늘은 니네 다 아쉽겠다. 졸업식 못 해가지고. 그니까요. 아, 저희 졸업 카톡으로 공지 받았어요. 졸업 축하한다고. 그러니까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어. 니네 졸업 축하해주는 자리야. 주문하자 그래. 주문하자. 야, 대화들 안 하세요. 아, 원래 내가 저기 뭐야, 저 오늘 지갑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아, 내가 다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오면 내가 다 이렇게 한다. 저 뭐지? 깐쇼세요. 깐쇼. 그거랑 그리고 탕수육. 오. 그리고 정가복. 어양공고. 그리고 나중에 식사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먹을게요. 굉장히 많이 주셔도 됩니다. 늘 저 멘트가 빠지지 않아요. 전가복 비싸. 비싸. 네. 오빠 누리카드 괜찮은 거예요? 그럼. 진짜?